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건넨 그 최재형 목사 출국 네. 정지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국적자라서 출금이 아니라 출국 정지를 했는데요. 31일 날 재소환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에 앞서서 30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대통령 부부 책 그 준 주민 권성희 변호사 아, 이분도 소환 조사를 했어요. 검찰 수사팀 믿을 수 없어서 중앙지검 아니고 이원석 총장한테 직접 네, 이 책을 제출하고 싶다 이런 편지를 보낸 분인데 사실상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빼고 다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만 빼고 다 조사했다.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런데 네, 내가 네. 한 가지 지적할 거는 네.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 하면 네.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 측에서 우리가 준 건 뇌물청탁이다. 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서 네. 나를 그렇게 좀 조사해 달라. 네, 네, 네. 이렇게 우긴다는 거야. 네. 상식적인 피의자가 아니야. 여기가. 어? 같이 그리고 네. 이왕이면 출국 금지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아 지하실로 이래 들어오시죠.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포토라인에 좀 세워. 그런가 이따 보니까 검찰이 정반대의 피의자야. 네. 그래가지고 나 중재인이야 지금. 네. 나를 가볍게 대하지 마.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뭘 청탁하시는데 그러니까 저기요 명절 때요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대통령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내주더라. 네. 봐라. 그거 청탁해서 들어준 그 뇌물이었고 네. 로비였다 이거. 네. 어? 그다음에 거기 그 아크로비스타 간 것도 네. 만나달라고 향수 이렇게 네. 사진 보내고 디올백. 네. 사진 보내고 뇌물 청탁하니까 되잖아. 네. 그래서 나 있잖아. 정말 뇌물 청탁한 나 자기 파렴치범이야 좀. 그리고 포토라인에 팍팍 세워. 난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런 피의자 그런데 자꾸 검찰에서 아이 우리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아이 저기 그러시 그리고 그 파일 원본도 좀. 네. 응? 그 영상 네, 네. 다 공개했는데 에이, 네. 그러지 마시고 네. 원파일 그거 네. 가래뱉는 거 네. 그러니까 아 그거 그러니까 얼른 가져가시오 얼른 가져 이래 가지고 난 도대체가 네. 살다가 이런 사건은 네. 내가 처음 봐. 아, 제가 어제 이명숙 기자랑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싹 다 가지고 검찰에 적극 협조할 거다. 네, 그래서 다 드릴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네. 권성희 변호사가 네. 습득했다는 네. 책 원본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원본을 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뭐 만들어냈다든지 조작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아. 네. 거기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예. 김현철 씨가 줬다는 그 직인이 찍혀 있는 책하고 또 이순자 여사가 여러 줄을 적었더라고요. 한두 줄도 아니야. 네. 여러 줄을 그 해갖고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정석껏 이렇게 쓴 예. 그걸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진짜 너무하다. 이건 뭐. 누가 버렸어? 이건 세상에. 틀림없지. 그러니까 원본은 근데 어떻게 그걸 버리고 갈 생각을 했죠? 아니 기본적인 야.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네. 전직 대통령 네. 본인이 찾아갔잖아요. 이분자에서 그 사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거 버리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정말 10분 이에서 짐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 근데 책을 좋아하면 절대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은 안 버리고 책만 버리는 건데. 그리고 집 명품 버린 게 아니라 집은 안 버려. 안 버려. 집은 그냥 있어. 근데 최소한의 도리는 적어도 그 쓴 그거는 네. 따로 찢어서 뭐 어떻게 소각을 하든 소각을 하든 뭐 파쇄를 뭐, 하든 하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버젓이 예. 누가 주고 누구한테 줬는지가 다 친필로 적혀 있는 걸 그냥 무더기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펴본 거야. 권성희 변호사가 이 제출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거는 어느 쪽으로 수사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환 못한다는 논리대로 하면 네. 대통령 기록물을 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 책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돼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건
7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증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에서 소유권 포기를 하라고 한 거는 제가 봐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제출을 하고 소유권 포기는 안 하면 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이후에 나중에 재판 끝나면 네. 제출인 환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원성희 변호사가. 예. 그래서 제출을 하되 소유권 포기는 안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증거로 10분 활용을 하고 나중에 예. 다시 되찾아오는 식으로 해결을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나중에 김건희 박물관을 세워야 돼. 왜냐하면 소장 자료가 너무 쌓이고 많아. 있고 예. 영상실도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7시간 그거 다 예. 틀어줘야 돼. 그 저기 녹취 파일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어떤 분이 그분의 주인공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저기 너무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우리 국정 실패 박물관을 하나 만들자 이거예요. 내 얘기. 예. 그 박물관 그래가지고. 이름은 타산지석으로 하고 타산지석들을 모아놓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반면교사 뭐 이렇게 반면교사. 잡아야 된다. 그 나치 전시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 풍성한 그 이 자료들 네. 명품백은 국가 기록물인데 네. 전직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출판물은 왜 기록물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걸 갖고 중고생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네. 토론을. 일주일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검찰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 소환 네. 일정 조율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화일보 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 발표가 있는 건가요? 검찰 인사위원회를 하면 보통은 인사위원회를 열면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인사를 곧 발표하죠. 그러니까 오늘 하면 네. 오늘 저녁에 발표하는 것보다는 아마 주말쯤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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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차장, 4차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수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검사들이 교체된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부임 일자가 네. 다음 주중쯤 될 테니까 네. 이달 안 소환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달 안에 소환은 물 건너갔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뭐 하필 또 인사를 고시기에 맞춰 하는 거죠. 네. 네.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그 얘기 좀 하십시오. 예예예. 예, 예. 전직 총장들에게 거취와 수사 방향. 글쎄요. 그 기사 아주 의미 있는 예. 기사예요. 외롭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작년부터 대통령실하고 파열음이 났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올해 초에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게 멈춘 거다. 그때 송경호 검사장은 김건희 소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바꿀 수는 없고 예. 총선 끝날 때까지 내가 예. 두고 보자. 예. 그때까지만 어떻게 틀어막아봐. 예. 예. 이랬다가 총선이 끝나고 결행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 예. 검찰총장의 주변을 취재해서 한 건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대로 본다면은 이제 그 사그리 갈아치우면서 소환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꼭 구체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린 판단 기준이 딱 쓴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쓰는 거죠. 이제 소환은 없다. 근데 시기적으로 예.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특검법 재판결이 있잖아요. 재판결이 예. 있잖아요. 그런데 예. 검찰 인사 발표를 수요일까지 늦추긴 어려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말이나 늦어도 월요일쯤은 인사안을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래갖고. 부결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글쎄요. 예. 여론이 예. 더 악화가 될 텐데요. 예. 근데 검찰 인사가 발표됐는데 싹 다 바뀌었다. 예. 그러면 최소한 바뀌면 새로 오면 기록도 다 다시 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수사는 완전 멈춤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이 또 무한정 예.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동훈 그 다음에 이원석, 송경호 3인을 한 팀으로 보고 윤 대통령 되게 화를 냈다는 거고 이 총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이제 누군가 했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임기 자체가 워낙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 뭐 사직도 귀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한 석 달 남았는데 그러네요. 이제 5월이 다가버렸어요. 사직이 뭐 큰 그렇죠.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러다 끝나는 거다.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저기 이런 어떤 그 검찰총장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는 내가 결연한 입장이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사퇴를 하면 그나마 지켜줄 사람도 못 지키니 귀하게 쓴다는 뜻은 그나마 그래도 이 부작용과 피해를 줄이고 나중에 명분 있게 떳떳하게 나가야지 지금 뭐 성질 난다고.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국회의장 낙마한 그거하고 똑같아요. 욱하는 성질 나도 네. 있는데 네, 네, 네.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을 나가진 않고 네. 그러니 여러분도 나가지 마시라. 나가지 성질 같아서 그냥 가서 한데 네. 세려치고 싶은데 네. 아니 이원석 총장이 똑같은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저기 입장은 네. 더럽고 아니고 이런 굴욕이 있나 네. 그렇다고 해서 사표 쓰고 네. 이런 거는 다 그거에 맞는 또 뭐 절차와 시기가 있는 거지. 이 사람 네. 보면 주역을 많이 읽었나 봐. 그 시와 때를 주로 얘기 많이 하는 게 다 때가 있다는 게 안 돼 안 돼. 우리까지 우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아니, 주역은 네. 좋은 책이에요. 네. 하여간 그 유원석 총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러다 그냥 끝나는 수순으로 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아니 앞서 재판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서울중앙검사장 정도면 모르겠어요. 네. 자기가 이 정부 임기 내에 뭐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만 가도 특히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나는 앞으로 검찰에 10년 20년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맥시멈 해봤자 이제 3년 남은 건데 여기서 내가 잘못된 판단 내지는 잘못된 판단에 부하 내동했다가 나중에 험한 꼴 당하느니 나는 그냥 증거 나오는 대로 할 거야 네.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다 틀어막는다? 아유, 그거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안 그렇게 된다. 안 돼. 그렇게 안 된다. 네. 아, 이건 현장의 수사 검사들이 2년간 민주당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한다. 방탄 국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접해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제 정권 방탄 시비가 되고 오히려 그걸 막기에 급급한 수세적인 국면으로 했다는 건 진짜 천지개벽할 변화입니다. 이게. 이원석 총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좀 처연한 게 이창수 지검장만도 못한 지금 대접을 받는 검찰총장 신세가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식물화돼. 그거야 그렇죠. 네, 완전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막강 파워를 갖게 되고 그만도 못한 검찰총장이 돼버렸다. 원래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검사장은요 네. 매주 만납니다. 정해놓고 네네. 대면 보고를 항상 받아요. 그런데 이 정도 상황 되면 슬슬 이제 약속된 시간에 안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중앙검사장이 네. 대검에 올라와서 대면 보고를 안 하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정도 되면 원래는 그전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보고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장은 누가 봐도 이제 신빠진 그리고 찍힌 총장이고 중앙검사장은 떠오르는 해야 그러면 자세 역전되거든요. 자세를 안 가요 보고. 야, 보고도 안 가. 참 내가 참. 아유 참 하여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